자, 3번의 내분점과 외분점. 내분점과 외분점은 이 평면 좌표에서 구하던 거랑 다른 게 없어요. 자, 똑같이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게 m 대 n이다 라고 하면 m 대 n이다 라고 하면 우리 분모는 내분점은 더하기 외분점은 빼기였어. 맞지? 그리고 항상 비율은 얘부터잖아. 얘가 기준이었죠. mx2, nx1 맞나요? my2, ny1 원래 이걸로 끝났거든. 근데 하나 더 생긴 것 뿐이에요. mz2, nz1 해서 좌표가 3개로 나오는 것 뿐이죠. 마찬가지 외분점도 요거 기준에서 얘를 빼기로 바뀐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중점은 어떻냐? 똑같아요. x값 두 개 더하고 일어나는 거, y값 두 개 더하고 일어나는 거, z값 두 개 더하고 일어나는 거. 할 게 없죠? 맞지? 그러면 꼭 내분점, 외분점, 중점 나오고 난 뒤에 나오는 게 뭐다? 무게중심. 무게중심 원래 어떻게 구했어요? 세 개 다 더하고 3으로 나누면 됐죠? z가 나와도 똑같아요. 세 개 다 더하고 3으로 나누면 된다. 문제 봅니다. 별 거 없죠? 맞지? 자, A 좌표는 1,-1,3이고 B 좌표는 4,5,0인데 2대1로 내분한 점, 외분한 점을 각각 구하래요. 그럼 내가 이렇게 잡아볼게요. 2대1, B를 항상 내가 위에 적었어요. 1,-1,3, 4,5,0 맞나? 자, P부터 구할게요. P는요, 자, 3개가 나올 겁니다. 맞죠? 자, 일단 얘는 2 더하기 1입니다. B를 더하는 거죠. 자, 곱하면 얼마? 8. 곱하면 1. 곱하면 10, 곱하면 마이너스 1, 또 z 곱하면 0, 곱하면 3. 맞나? 이거 정리하면 3분의 9니까 얼마 돼야 돼요? 3. 3분의 9니까 3. 3분의 3이니까 1. 됐나요? 그럼 q 좌표는 어떻게 계산하냐? q는 똑같죠? 2 빼기 1, 2 빼기 1, 2 빼기 1. 맞나요? 그 다음 얘들 원래는 똑같은데 이 b가 똑같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거 다 빼기로 중간에 거 다 부호 반대로 바꿔버립니다. 원래 하는 방법과 똑같죠. 부호 반대니까. 그럼 얘는 8 빼기 1, 얘는 10 더하기 1, 얘는 0 빼기 3이가. 그럼 얘는 q의 좌표는 얼마 돼요? 7, 1분의 n이니까 1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q 구했다 맞지? 이제 pq의 중점 좌표 구하랍니까? 맞나? pq의 중점 좌표를 내가 잠시 a, m이라고 둡시다. 그럼 얘들 둘이 더하면 얼마? 10, 2로 나누면 5, 2개 더하면 14, 2로 나누면 7, 2개 더하면 마이너스 2,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 됩니까? 별거 없다. 넘어갑시다. 3번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실제로는 내분점, 외분점이 아니고 평행사변형은 중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내가 평행사변형이 공간상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내가 지금 그리는 거는 이렇게 나오지만 이건 공간이죠, 지금.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때 얘를 A라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하고 얘를 D라고 하고 그 다음에 평행선은요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버리면요 요 대각선 두 개의 길이는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맞지? 그때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A는 얼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예요. B는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5입니다. 그 다음에 대각선의 교점을 쌤이 잠시 O라고 둡시다. 그럼 O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0, 2, 마이너스 3이죠. 맞나요? 자, 이제 정리하면 된다. 자, 그러면 쌤 요 놈의 좌표 한번 구해볼게요. 어차피 얘랑 얘랑 더하고 2로 나눈 게 얘거든.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 두 배한 값이 얘들 둘이 더한 거와 같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두 개 더하고 2로 나누나? 얘를 두 배 안 넣으면 얘들 둘이 더한 거랑 같다. 그러면 얘 두 배 봤자 0이죠? 두 개 더해서 0 돼야 되니까 이거 2. 맞나요? 그 다음에 얘 두 배 하면 4죠? 그럼 두 개 더해서 4 달라 그러니까 7. 얘 두 배 하면 마이너스 6이죠?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6 달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자, D도 똑같죠? 얘랑 얘랑 정리해서 일어나는 값이 얘니까 얘 두 배 한 값이랑 얘들 둘이 더한 값이랑 같다. 그럼 얘 0이니까 얘들 둘이 더해도 0. 얘 4니까요. 얘들 둘이 더해서 4 달라면 6. 얘 마이너스 6이니까요.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6 달라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고? 1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C와 D의 좌표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이걸로 정리되는 거죠. 내용 간단합니다. 맞죠? 내용 간단하니까 너무 어렵게 볼 필요 없다.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해서 공간 벡터라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사라져 있기 때문에 공간 벡터는 실제로 좀 까다로운 내용이 많아요. 알겠니? 공간 벡터는 좀 까다로운 내용이 많고 흔히들 얘기하는 기하 벡터의 꽃이라고 얘기했던 이런 파트인데 지금 그 내용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할 게 없어요.
알겠니? 당연히 문제는 꼬이면 꼬일수록 기하도 어렵습니다. 맞죠? 미적도 기본 문제는 쉽잖아. 그러니까 꼬이면 꼬일수록 어려워요. 하지만 기본 개념 잡기에는 어려운 내용이 없다 이거죠. 크게 외울 것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 앞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개념만 좀 잡혀있어도 금방 푸는 내용이야. 자,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잡혀 나왔네요. 그럼 무게중심이 잡혀 똑같이 되네. 2랑 0이랑 A랑 더하고 3으로 나눴더니 뭐 나왔다? 2 나왔다. 똑같이 한번 더 해볼게요. 자, 0이랑 1이랑 Y 좌표입니다. B랑 더했더니 뭐 나왔다? 2 나왔다. 세 번째 뭔데요? 1이랑 마이너스 2랑 C랑 더하니까 뭐 나왔다? 1 나왔다. 그러면 얘 6 돼야 되죠? 그럼 A 4 됩니까? 그 다음에 얘 6 돼야 되죠? B 5 돼야 되죠? 맞죠? 얘 3 돼야 되죠? 그럼 C 4 되나? 이거 세 마리 더하래요. 답은요? 8, 5, 13이가 이렇게 정리된다. 간단하죠?